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군입니다. 자,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 어로스 브랜드의 어로스 15P XC i7 게이밍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3070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최신 노트북이며 현재 1차 물량 완판되어 2차 예약 판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그만큼 큰 인기와 반응이 좋은 모델이며 평점 또한 상당히 높더라고요. 게다가 현재 출시 기념 사은품도 주기 때문에 어로스 브랜드를 좋아하고 최신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한번 고민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게 현재 이렇게 인기가 좋고 완판이 되었는지, 노트북의 디자인과 스펙,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고, 후면과 측면이 특히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고요. 무게는 2.2kg, 두께는 27mm로 경량화 노트북에 비하면 당연히 두껍고 무겁지만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 중에서는 정말 준수한 편이고, 자사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더 얇아지고 가벼워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게이밍 감성을 가득 담은 어로스 브랜드 로고가 화이트 LED로 점등이 되는 형태이며, 컬러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그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표면 마감은 매트한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고, 소재 자체는 풀 알루미늄은 아니지만 내구성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특히 바닥에는 냉각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특유의 문양으로 정말 넓은 통풍구를 배치했고, 윈드포스 인피니티 쿨링 시스템으로 5개의 히트파이프, 그리고 71개의 날개를 가진 12V의 팬 2개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요. 즉, 총 4개의 배기 공간을 통해서 발열 해소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포트 구성으로는 왼쪽부터 보면 HDMI 2.1 포트, 미니 DP 포트 1.4, USB 3.2 Gen 1 Type-A 1개, 오디오 콤보 잭, 이더넷 포트가 탑재가 되었고, 오른쪽에는 USB 3.2 Gen 1 Type-A 2개, USB 3.2 Gen 1 Type-C 1개, SD카드 슬롯, 전원 DC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포트 구성 자체는 아주 알차게 탑재가 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썬더볼트 포트가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의 경우에는 최대 밝기로 게임 플레이 시 당연히 그렇게 길게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사용 환경에 따라서 변수가 많아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99W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거의 최대 수준으로 탑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부 공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인치 풀 HD 해상도가 탑재가 되었고, 베젤 또한 3mm 베젤로 상당히 얇게 제작이 되었는데, 하단 로고가 있는 베젤 부분은 두께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키 배열은 거의 풀별 사이즈라 확실히 사용하기 편했고, 키 스트로크도 꽤 있다 보니 타건 느낌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고요. 안티고스팅, 각 키별 매크로 기능, 그리고 RGB 퓨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RGB 백라이트 조명 효과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로스 노트북에 이 RGB 백라이트는 진짜 엄청 밝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조명 효과를 느끼고 싶다면 이렇게 화려하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만약 부담스럽다면 밝기나 속도를 조절해서 약하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터치패드도 눌리는 느낌이나 터치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열 배출구가 있고, 여기 전원 버튼, 그 바로 위에 720p 웹캠이 있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카메라를 슬라이드 형태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스펙입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제품은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하는 인텔 10세대 i7 10870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고, 윈도우 10 탑재, 램은 DDR4 32GB의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었으며 512GB의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는 최대 64GB 듀얼 채널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M.2 SSD도 2T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이 정도면 확장성도 정말 괜찮고, 이건 사용 용도에 맞게 나중에 추가를 하거나 처음 구매 시 옵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의 경우 풀 HD 해상도에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만큼 게이밍에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광시야가 IPS 패널 탑재, 명암비는 1000:1, 최대 밝기 300니트, 응답 속도는 3.8ms, 색 재현율은 NTSC 72%로 즉 sRGB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품질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엑스라이트 팬톤사의 캘리브레이션까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색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노트북 GPU, 즉 RTX 3070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되었는데, 벤치마크 수치와 게임 성능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경우 TGP, 즉 GPU 전력이 130W라 확실히 타 게이밍 노트북에 탑재된 3070보다는 성능이 꽤 잘 나온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풀 울트라 옵션 기준 프레임이 정말 잘 나와주었고 게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고사양 게임이 아닌 최적화가 잘된 게임의 경우 최대 주사율인 240Hz도 충분히 뽑을 수 있었습니다. 온도와 소음의 경우에도 온도는 예상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의외로 실제 사용 시 손에 느껴지는 발열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자주 사용하게 되는 WASD 부분과 터치패드 쪽에는 거의 열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미세하게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즉 키보드 중앙 쪽과 우측 하단 부분만 열감이 어느 정도 느껴졌다고 보면 됩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적었는데 일반적인 작업 시에는 뭐 거의 소음이 없었고 게임 플레이 시에도 이 정도 소음이면 정말 소음이 적은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이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입체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마이크 설정, 총격 사운드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사운드 트래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어로스 컨트롤 센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스템 모니터링과 팬 속도 제어, 성능 옵션을 조절하거나 조명 설정 등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어로스 15PXC i7 제품을 알아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소재가 플라스틱 소재인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맥스큐가 아닌 130W의 3070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되면서 타 게이밍 노트북과 성능 부분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같은 3070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즉 완전 게임용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생각보다 너무나도 좋은 발열 해소 능력과 소음 부분도 정말 적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도 윈도우 10 탑재 기준 약 260만원대, OS 미탑재 기준 240만원대라 절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그래픽카드 가격을 감안하면 위에서 언급한 성능 대비 가격으로는 진짜 괜찮은 가격이고요. 추가로 AS도 무상 2년 제공, 전국에 7개 서비스 센터도 있으니 빡겐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